방송인 서정희님 유방암 수술, 서정희님의 완쾌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방송인 서정희님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결혼이란 쉐어, 남편은 화재와 같다. 진압하지 않은 채 놔두면 밖으로 나간다. 서정희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서정희 유방암 수술 받았다. 딸 서동주가 간호. 서세원과 이혼 서정희 노래 부르다 오열. 방송 초유의 사태 왜? 방송인 서정희가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노래를 부르다 돌연 무대를 이탈했습니다. 1월 22일 방송된 KBS2 불후의 명곡에서는 서정희가 노래 도중 무대를 내려와 녹화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서정희는 이날 이선희의 노래 인연을 선곡했죠. 그는 인연을 선곡한 배경에 대해 내가 결혼 때문에 모든 걸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나의 살아온 세월, 그 당시 정서적인 느낌, 옛날을 추억하며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는 사랑의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래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대를 내려왔는데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쏟아내며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은 뒤 용기를 내 다시 무대에 올랐죠. 무대를 마친 서정희는 무대에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는데 주부님들도 많고 또래분도 많으니까 내 마음이 위로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아마추어가 맞는 것 같다. 그런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희 성폭행. 서정희 성폭행 당사자 서세원과 결혼. 서정희의 리즈 시절을 보면 서세원은 연정원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연정훈이야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서세호는 진짜 나쁜 X다. 서정희의 주장에 의하면 미성년 때 성폭행을 당하고 32년 동안 가정폭력 피해자였다고 하죠. 더군다나 서정희가 서세호에게 시집갈 때는 아직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였습니다. 2015년에 폭행 관련 형사소송에서 서정희는 충격적인 내막을 털어놨는데요. 서정희가 내세운 주장은 이렇습니다. 19살 때 서세원한테 강간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세원과 결혼했다. 남편이 무서워서 이혼할 엄두조차 못 내고 32년간 서세원에게 붙잡혀 살았다. 어째서 결혼을 유지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서정희는 1962년생이다. 이때는 여자는 이혼의 이자도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었다. 게다가 아이들의 앞날을 막는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서정희가 그렇게 하는 건 어려웠다. 또한 강간에 대해서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성폭행 피해자가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경찰이 애를 먹는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탈출하지 않았냐는 물음이 서정희 시절에는 통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서세원, 서정희 이혼 논란. 서정희 결국 서세원과 이혼 소송. 당시 다른 입장을 보인 두 사람, 서세원 측 주장, 부부 싸움일 뿐이다. 서정희 측 주장,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2014년 5월 10일 서정희는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해 112에 직접 신고하여 형사소송을 걸었고, 2014년 7월 2일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죠. 5억 원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뒤 2014년 11월 20일 서세원은 법원에 출석해 이혼에 합의했다고 말했죠. 서정희의 딸 서동주는 2020년 출간한 에세이를 통해 아빠 서세원에게 당했던 끔찍한 가정폭력을 폭로하기도 했죠. 그는 서세원이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자녀들의 명의로 사기 대출을 시도했다고 폭로했죠. 또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한 뒤 쌍방 과실로 꾸미기 위해 스스로 몸에 자해를 시도하고 자신에게 살해 협박을 했다고도 합니다. 서정희 유방암 수술 받았다. 딸 서동주 간호. 서정희가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4월 14일 서정희 소속사 조 엔터테인먼트는 서정희가 최근 유방암 수술을 했다고 전했죠. 서정희는 최근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마친 뒤 13일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딸 서동주가 간호하고 있습니다. 서정희는 지난 3월 10일 게시물 이후 인스타그램에 다른 근황을 올리지 않았지만 팬들은 건강 어떤지 소식 전해달라, 빨리 쾌차하시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서정희는 빠른 속도로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으며 5월부터 홈쇼핑 진행 및 방송 출연 등 스케줄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61세 서정희 환갑의 S대 입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희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서정희는 2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으로 입학했다. 오늘 줌으로 2시간 정도 3호 학우분들과 함께 학과 오리엔테이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서정희는 노트북 카메라를 통해 학과 동기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모습입니다. 61세 나이에 대학생이 된 서정희의 근황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입학 축하드려요. 파이팅입니다. 응원해요. 너무 멋져요 등의 댓글을 달며 축하 물결을 이어갔습니다. 61세 서정희 파격 브라톱, 레깅스 자태로 발레, 환갑의 허리 간줌. 방송인 서정희가 남다른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서정희는 2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상 하나를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검은색 브라톱에 레깅스를 착용하고 발레 동작을 선보이는 서정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서정희는 1962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61세입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늘씬한 몸매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와 함께 서정희는 이 세상에는 슬픔, 기쁨, 황홀, 괴로움을 함께 담고 있는 하나의 큰 위침이 있다. 가끔은 위침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은 아름답다. 말이 필요 없다. 느낄 뿐이다. 들릴 때 느낄 때 동작으로 손짓으로 외침이 표현될 뿐이라고 덧붙였죠. 한편 서정희는 에세이 혼자 사니 좋다를 출간하고 딸 서동주와 방송 출연을 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정희 머리에 뭘쓴 거야? 딸 서동주와 대결하는 60대 엄마. 배우 서정희가 젊게 살고 있는데요. 2월 14일 서정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장난기 넘치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서정희는 사진과 함께 계란이 택배로 왔다. 갑자기 동주랑 결투. 라고 글을 남겼죠. 사진 속 서정희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정희는 막대를 들고 대결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죠. 또 서정희는 딸 서동주와 여전히 친구 같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정희의 젊게 사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환갑 서정희 미 클럽에서 20대에게 대시받아 자존감 올라가더라. 61세 서정희 20대 남에게 대시받았다더니 생생히 살아있는 도전정신. 배우 서정희가 전자 드럼에 도전했습니다. 서정희는 1월 24일 자신의 SNS 스토리에 전자 드럼 처음 쳐보는 이라며 영상을 게재했죠. 영상에는 전자 드럼을 처음 쳐보고 있는 서정희 모습이 담겼습니다. 서정희는 난생 처음 전자 드럼을 접하고 연주를 해봤지만 금세 능숙해진 모습으로 감탄을 자아냈죠. 음악에 대한 남다른 이해도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서정희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운동과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서정희의 자유로운 모습이 부러움을 안겼습니다. 한편 서정희는 최근 KBS2 불후의 명곡에서 20대에게 대시를 받았다라고 밝혀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불후의 명곡 서정희가 20대에게 대시를 받은 사연을 공개했죠. 1월 20일 방송된 KBS ETV 불후의 명곡은 오늘은 가수다 특집으로 진행돼 개그맨 심형래, 문세윤, 방송인 서정희, 오정현, 씨름선수 황찬섭, 성우 정영석이 게스트로 나섰죠. 이날 이찬호는 뜬금없는 얘기인데 정말 아름다우시다라고 말했고, 김준현 또한 제가 본 연예인 중에 얼굴이 가장 작다고 감탄했습니다. 이어 이찬호는 서정희 씨를 오늘 처음 뵙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심형래 씨와 4살 차이다. 환갑이신 건가? 정말 동안이시다라고 놀라고 했죠. 이날 심형래는 지금도 예쁘지만 옛날에 CF에서 참 예뻤다. 조금만 고치면 될것 같다. 딴데 손보지 말고 눈, 코, 입만이라고 장난을 쳤는데 서정희는 그럼 다 고쳐야 한다는 거 아니냐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오정현은 정말 놀라운 게 따님이 저와 동갑이라며 서동주를 언급했고 이찬호는 얼마 전까지 20대에게 대시를 받으셨다고 들었다고 속에 모두를 놀라게 했죠. 이에 서정희는 미국에 갔을 때 딸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클럽에 갔다. 믿음을 느끼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춤을 추자더라면서 10번 정도 거절했는데 그때 자존감이 확 올라가더라. 나중에는 중앙에서 춤을 췄다고 전했습니다. 서정희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